안녕하세요. 뉴욕 흔적이 라트라스입니다. 오늘은 뉴욕 국립도서관이랑 브라이언 파크가 있는 42가 5에브뉴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이제 점심시간이라 가지고 한국에는 런치 박스나 뭐 도시락 그런 거를 판매를 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도시락을 만들어서 파는 일본 식품점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일본 식품점 가가지고 도시락을 하나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철에서 내리다 보니까 그 앞에다가 방지턱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바리케이트 같은 걸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위험하게 뭐 밀리거나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걸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도 사람들이 밀려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아무튼 저는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선라이즈 마트.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라 가지고 사람들 엄청 몰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옴블렛도 있긴 한데. 땡큐.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워요. 하니까 더 높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맛있다. 오늘 제가 고른 메뉴는 이겁니다. 맛은 그냥 뭐 도시락 맛인데, 예전에는 가격이 11불 99센트 였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여기 들려가지고 장도 보고 마켓도 있으니까 도시락도 하나씩 사가지고 먹곤 했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지금 14불 99센트라 해서 택스까지 붙으면은 거의 16불 50몇 센트 나오거든요. 뉴욕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올랐는데 또 오르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40가 이 브라이언 파크에 오셨다면은 여기 일본 마켓 한번 들려서 도시락도 한번 드셔보시고, 옆에 여기 바로 옆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국립도서관이거든요. 들르셔가지고 뭐 책을 읽으실 것 같진 않고 관광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따가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한국 영화를 지금 AMC에서 두 편을 하고 있더라고요. 양쪽에 띄워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느 걸 볼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어느 걸 볼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아 옆에 또 띄워놓을게요. 뭘 어떤 영화를 골랐는지. 이렇게 오늘도 싸고 저렴하게 영화 한 편을 때리고, 7불이면은 엄청 싼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